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아들이 둘인데... 어? 둘 갖고는 어디서 얘기 입을 못 뛰겠네요. 둘 갖고는 뭐 얘기권. 저도 아들은 둘입니다. 네. 하나 더 낳아야 되나 이런 가야죠. 셋이 합쳐 열 명인데. 고고싱이 하죠. 네. 고고싱입니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 네. 아, 아닙니다. 존경한다는 말씀을 네. 먼저 드리고 제가 시황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올랐죠. 네, 오늘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코스피가 27포인트나 올라서요. 그렇죠. 3029포인트. 코스닥은 더 많이 올랐어요. 16포인트 올라서 1022포인트까지 갔고요. 네. 코스닥은 오늘 뭐 전반적으로 다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코스피도 사실 안 좋은 데가 잘 없었어요. 오늘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도 오르고, 반도체가 장중에는 조금 안 좋았었는데, 네. 오늘 이제 만기일이었는데, 막판에 그렇죠. 누군지 모르겠지만 프로그램을 확 쌓아올리면서 아, 막판에 쭉 올랐군요 갑자기. 네, 쭉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이런 이슈가 조금 겁나기는 한데 오미크론 이런 우려가 사라지면서 의류, 뭐 여행, 뭐 유통, 음식료 할 거 없이 그냥 오늘 다 올랐습니다. 음흠.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건설이랑 은행 정도만 조금 하락하고요. 네. 나머지는 다 올랐거든요. 코스닥도 뭐 한두 개 업종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다 뜨거운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네. 오늘 네 개자 빨갛게 됐다고 그렇게 좋아할 일만은 아니군요. 다 올랐군요. 그렇죠. 얼마나 많이 빨갛게 됐느냐.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네, 노란색이냐 주황색이냐 빨간색이냐. 네. 네, 이게 오늘 좀 중요했고요. 네. 오늘 뭐 말씀드렸듯이 만기일이었는데요. 기관이 프로그램 매수가 오늘 좀 들어왔어요. 원래 이제 12월 만기일이라서 네. 배당을 보고 조금 들어오는 그쵸. 수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 기관이 차익에서 1000억, 비차익에서 8400억, 거의 1조 가까이 샀고요. 외국인은 선물시장에서 7600억 순매수하면서 이게 내년을 좋게 보는 건지 배당을 많이 받으려는 건지 이거는 뭐 지나봐야 알겠지만 이번 달 지나봐야 알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오늘 수급은 굉장히 좋았고요. 기관이 종가에 4000억을 배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수를 확 끌어올려서 끝냈고요. 지수를요? 네. 아, 목이 메이는. 목이 메이는. 어, 예상하지 못한 4000억. 아, 좋습니다. 네, 실제 장중에는 되게 지지부진했어요. 안 좋아요. 아, 기관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 되게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방금 차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막판에 네. 배팅이 좀 많이 들어왔죠. 왜 한 거예요, 배팅을? 이유는 알 수 없나요? 일단은 배당 노리고 들어왔나 네. 혹시? 뭐 일단 배당을 그렇죠. 네. 그 배당을 노리고 들어오는 이제 금융 투자의 매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제 선물도 매수를 크게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차익 거래성 물량이라고도 봐야 되지 않을까.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특별 배당이 있었는데 네. 오늘 삼성전자 종가에 1000만 주가 거래됐어요. 1000만 주? 네, 2000만 주 오늘 거래됐는데 종가에만 1000만 주가 거래됐습니다. 뭘 보고 그렇게 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삼성전자만 종가에 1%를 올렸거든요. 아, 0.9% 그래서 700원이나 상승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에만 프로그램 매수가 2700억이 들어왔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막판에 굉장히 뜨거운 시장이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런 시장 오늘 괜찮았던 시장에서 특히나 메타버스 쪽이 또 다시 달렸습니까? 어제부터 이제 메타버스 쪽이 달리기 시작했는데요. 위험 선호가 좀 강화되면서 그전에는 이제 좀 무서우니까 삼성전자 사던 사람들이 시장 어느 정도 올라왔다라고 하면서 이쪽이 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12월 초에 12월 말에 시장 많이 흔들릴 때 막 빅스라든지 네. V코스피 이런 지수들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V코스피는 24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6포인트 그러니까 하락하기 직전까지 지금 다시 안정화된 상황이고요. 최근에 위안화가 엄청 강세입니다.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뭐 헝다가 망한다. 그렇죠. 뭐 중국 경기가 안 좋다. 그런데 그 환율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 나라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지 아닌지. 네. 위안화가 2018년 5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 그러니까 위안화가 굉장히 강하다는 뜻이에요. 네네. 뭐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헝다 리스크 발생하면서 CDS 프리미엄 같은 게 조금 올랐었는데 이게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12월 1일 날 54까지 올라갔었던 CDS 프리미엄이 48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오미크론 악재, 헝다 리스크 이런 것들이 11월 말에 뭐 12월 초에 시장 하락에 빌미를 좀 줬었는데, 네. 두 가지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이 오늘 좀 나왔었고요. 네. 오늘 나온 지표 중에는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중국 내일, 물가 지표. 그렇죠. 네. 내일 미국의 CPI가 발표되고 아마 내일 정리를 해주시겠죠? 네. 네 CPI 네. 정리를 해주시겠죠? 오늘 이제 중국의 물가는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12.9%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엄청 높은 거거든요, 사실. 높죠. 네. 근데 지난달 13.5가 나와서 그거보다는 좀 낮다. 그다음에 예상치가 12.4였는데 예상치보다는 높고 네. 전월보다는 낮아졌다. 이렇게 조금 낮아진 이유는 석탄 가격 억제 이런 중국 정부에서는 이게 너무 높다라고 하면 가격을 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합니다. 석탄 가격 인위적으로 조절을 해서 그리고 11월 달에는 원자재 가격이 또 많이 떨어졌어요. 네. 유가가 20% 떨어졌고 철광석 가격이 7% 그다음에 알루미늄 뭐 이런 거 4% 이렇게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자 물가가 조금 안정됐다 그렇게 보고요. 그래도 이 생산자 물가를 이제 분해해서 보면 업종별로 어디가 좀 많이 올랐나 보면 네. 연료 동력이 43.8% 급등했고요. 전년 대비. 그다음에 유색금속 전선유. 이게 뭐 철강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색금속 전선유. 네. 이거 철강석이나 이런 비철금속 이런 거 이야기하는 네, 건데 네. 24.7%. 화공원료가 25%. 건자재가 15% 이렇게 상승을 해서 생산자 물가가 여전히 높긴 하지만 그래도 고점은 좀 지난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 물가는 2.3% 올랐습니다. 약간 아직까지는 격차가 굉장히 크긴 하지만 네. 그래도 2.3%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난달에 1.5%였는데 2.3% 그리고 전망치가 2.5%였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낮았다. 여기서 좀 위안을 삼고 있는 것 같고요. 식료품 가격이 전월 대비 1.6%, 식료품 제외한 물가는 2.5%나 급등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약간 그 소비가 위축된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PPI보다는 CPI가 네. 조금 이제 덜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통계국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서 오늘 중국 증시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물가 고점이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 증시 좋아서요.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쳤습니다. 어허. 자, 중국 물가 지표가 발표가 돼서 또 우리 증시에 또 영향이 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오미크론 이슈도 증시에 근데 나쁘게는 영향 안 주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그 정도입니까? 아니 뭐 감기라고 하니까 아직 오미크론 우리나라 제대로 확산도 안 됐는데 지금. 60명 오늘자로 60명 우리나라도 뭐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아예 이제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게 왜 그래? 이게 확산이 되든 코로나가 7천 명이든 시장에서는 뭐 거의 신경 안 쓰고 있는 분위기고요. 또 모르죠. 시간이 지나서 이게 또 뭐 굉장히 치명률이 높은 뭐 이걸로 변했다 이러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지금은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죠. 네.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바이오 쪽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바이오가 올라갈 때 코로나를 매개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진단 키트라든지 그렇죠. 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라든지 치료제 나오면 우리나라 막 박살나고 뭐 막 확산된다 그러면 진단 키트 막 올라가고 그랬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그런 것들 배제하고 다른 쪽이 좀 올랐거든요. 보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도요. 항암이나 이런 뭐 임상과 관련된 뭐 진행이 있는 이런 쪽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몇몇 종목 보면 SCM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급성 췌장염, 아토피 피부염 이런 거 임상 기다리고 있다라는 네. 뭐 소식들도 있었고 박셀바이오 이거 예전에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박셀바이오. 네. 네. 뭐 항암 면역 치료제, 카티
라고 하는데 그거 하는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도 막 오늘 급등을 했었고 네. 면역항암 균주 관련된 기술 이전 한다라고 하면서 고바이오랩 이런 우리가 최근에 잘 못 들어본 뭐 최근에는 뭐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거 만드는 업체들이 계속 이제 전면에 나왔었는데 네. 이런 못 들어본 기업들이 오늘 전부 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이유들은 사실 내년도에 바이오를 전망할 때 두 개 정도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두 개? 두 정도, 두 가지 정도? 아, CMO. CMO. CMO가 이제 우리나라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있으니까 이쪽이 성장할 것이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임상이 지금 다 밀려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환자를 못 구하고 네. 그리고 병원으로 안 오니까 코로나 먼저 또 해줘야 되고. 네. 그래서 이게 코로나가 끝나면 그런 임상들이 진행이 되면서 지금 그런 종목들이 주가가 다 박살나 있거든요. 네. 뭐. 그래서 박살바이오? 라는 이제 농담들을 아마 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진 네. 않겠죠. 그렇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박살이 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그러면 이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바이오 싸긴 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저평가는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뭔가 모멘텀이 발생해 주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네. 기존의 코로나와 관련되지 않은 그런 이제 바이오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내년 바이오의 커다란 키워드 중에 하나 네. 치매입니다. 치매. 아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뜬금없이 갑자기 왜? 아 뜬금없지가 않아요. 치매는 예전부터 계속 그랬었거든요. 아, 네. 그 물론 이제 그 관심은 많았죠. 네.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임상 관련된 그런 이슈도 좀 있었고 치매 치료제가 내년에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네. 아, 요 첨단 최신의 그 자료들 업데이트가 좀 덜 돼 있으실 것 같은데 정프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치매 치료를요? 아니 치매 관련된 이슈들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치매 일단 네. 미국에서는 그 바이오젠이라고 하는 기업이 바이오젠 있죠. 치매 치료제를 네. 아두카노마비라는 네. 게 일단은 네, 아두카노만 승인을 받기도 했었고 국내에도 네. 많이 잠재되어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있죠, 혹시 있죠. 제가? 네. 아니 저 그렇진 않아요. 들어가 있진 않은데 그게 이제 굉장히 내년에 중요한 그 뇌질환 쪽에. 아 내년에 치매도 있지만 하여튼 다른 뇌질환들도 뭐 파킨슨병이나 내년에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또 이벤트 드리븐 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거 이렇게 발표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제 유심히 살펴보시라. 연초에 뭐 암학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있죠, 있죠. 그런 거 일단 1월 달에는 그 JP 모건에서 열리는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고 네. 이제 4월, 6월로 넘어가면 미국 암학회, 뭐 종양학회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항상 그런 이벤트 드리븐 방금 얘기하셨던 네. 아주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저 김석환 연구원은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느 쪽이 좀 눈에 많이 띄던가요? 아 저요? 보실 테니까. 뭐 일단은 반도체 쪽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되게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반도체 일단 그 다운사이징이 좀 끝내가고 있지 않나 라는 좀 생각이 들고 실제 그런 움직임과 좀 같이 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도 10월 이후부터 계속 이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네. 뭐 일단 전반적으로 박재훈 차장님께서 브리핑해 주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오늘 시장 뭐 전체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다 좋았고 또 막판에 끌어올린 기관의 물량들이 좀 있었고요. 아 그리고 오늘 중국 물가 지표 발표와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메타버스 이런 쪽에 조금 더 강세가 있었던 모습에 집중을 해주신 또 바이오주 쪽의 강세에 또 많은 관심을 좀 보여주셨던 우리 박재영 차장님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네. 혹시 뭐 다 됐을까요? 저희 정프로님과 제가 뭘 하나 한 게 있는데요. 주말에 네. 올라갑니다, 여러분. 아 그렇습니까? 아, 네. 아유 고맙습니다. 저희 한국투자증권 유튜브에 오셔서 네. 예고편도 한번 봐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주말에 네, 아, 네, 참 잘 네. 나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아주 잘 나왔어요. 아유, 제가 봤는데 네. 아주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투자증권 유튜브가 살기 위한 방법이 이제 딱 보이죠 이제? 정프로 딱 정프로밖에 없다. 네. 아. 온리 정프로로. 온리 정프로. 우유필깔로 가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토요일에는 네. 그 홍춘욱
대표랑 김영희 교수님이랑 다른 사람 싸움도 하지도, 붙였어요. 하지도 마시고요. 싸움도 붙였고 다른 사람 관심 없어요. 일요일에는 정프로님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됩니다. 여러분 내년을 위해서. 네네네. 네. 정반꿀의 신화. 정반꿀. 네, 한번 진짜 진실이냐. 아 여기서 밝혀집니다. 검증이 되겠죠. 네, 네 한국투자증권. 네 한번 재밌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서치면과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전략과 업종별 시장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트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이경수 센터장이 이끄는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3명 메리츠증권과 함께 2022년 투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께는 자동차 섹터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연구위원의 3시간 특강과 277페이지에 달하는 레포트도 함께 드립니다. 또한 투자의 기초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되어 큰 호응을 받았던 투자의 정답을 얻는 책읽기 강의도 함께 제공해 드립니다. 2022년에 주식시장을 미리 보고 박성진, 최준철 대표와 함께 투자 철학도 세울 수 있는 기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